저희 오토모스 A2G는 자율주행을 실제 우리 교통 환경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타트업입니다. 이제 각 5년을 지난 정말 걸음마를 이제 막댄 스타트업이고요. 네. 여기에 컨셉으로 지금 내놓은 건데요. 무인 자율주행해서 화물 배송하거나 픽업하는 방식이에요. 이렇게 비슷한 시스템이 있긴 했어요. 누루라는 시스템이 있긴 했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화물을 싣고 가서 어떤 그 앱으로 콜하던가 뭐 이렇게 픽업 대상지에 가서 화물 적재하고 갔다가 저쪽에 보면 왼쪽에 스크린이 있어요. 그 스크린에 인증 작업을 하든지 패스워드를 넣든지 해서 안에 있는 화물을 꺼내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을 해요. 오토노머스 A2G2는 한국에 있는 회사고 올해 오늘 이 대구 전시회에서 내놓은 차량으로는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말고 셔틀 자율주행도 있는데 특징은 또 외형은 라이다가 앞쪽에 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카메라나 라이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되는 아래 부분 라이다고 위에가 카메라로 보여요. 그리고 앞쪽에도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서 이제 픽업할 대상을 뭐 인식한다던가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뒤쪽을 보면은 뒤쪽에는 카메라, 아랫부분에 라이다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. 이게 아까 S 뭐라 그랬죠? SD 스몰 딜리버리. 예. 차량 이름은 SD입니다. A2G의 SD 스몰 딜리버리 차량이라고 합니다. 저쪽 그러면 미들 셔틀을 또 따로 보도록 할게요. 네, 여기에 이 차량이 이제 미들 셔틀이에요. 셔틀은 셔틀인데 아주 큰 셔틀은 아니고 중간급의 셔틀인 것 같아요. 차량이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. 이것도 아까 저쪽에 SD하고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. 거의 같은 플랫폼 같아요. 앞에 카메라 있고 좌우에 라이다나 카메라가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차량 크기는 봤을 때 한 5m, 6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루프 쪽이나 이런 데는 라이다는 없어요. A2G가 새롭게 내놓은 미들 셔틀이 되겠습니다.